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상처 잘 안 났고 결국 회사, 이 질환 예방하려면 이라는 기사입니다.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동맥경화 원인을 막아야 예방. 급성하지 동맥폐색, 6시간 지나면 괴사, 가능하면 빨리 병원 찾아야. 아, 무서운 병이네요. 6시간이 지나면 벌써 괴사가 된다니까. 혈관은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이 대표적이며 다리로 가는 동맥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하지동맥폐쇄증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고 결국 괴사까지 이룰 수 있는 하지동맥폐쇄증은 어떤 질환인가? 초기에는 걸을 때 나타나는 다리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 하지 동맥 폐쇄증은 동맥 경화로 인해 하지로 가는 동맥혈, 즉 다리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동맥은 내벽에 칼슘, 콜레스테롤, 섬유 조직이 섞여 쌓이면서 죽상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상 동맥 경화증의 위험 요인은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며 특히 흡연이 가장 주된 위험으로 꼽힙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요. 하지 동맥 폐쇄증은 크게 만성과 급성으로 나눌 수 있다. 만성 하지 동맥 폐쇄증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 역시 천천히 나타난다. 초기에는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종아리나 엉덩이 쪽이 당기는 듯한 통증이 오는 파행증 증상이 나타난다.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조여드는 느낌이 있다. 다만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질 때가 많다. 질환이 더 진행되면 휴식 시에도 다리 통증이 지속되고 감각 저하나 다리가 차가워지는 증상도 겪게 된다. 다리가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차가워지겠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하지 혈류 감소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궤양이 생기거나 괴세가 되어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한다. 아, 피부가 검게 변하면은 이거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발가락으로 가는 주요 혈관이 모두 막히면 괴사 현상이 일어난다. 발가락이 검게 변색되고 심한 통증과 감각 상실, 마비 증상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만성 하지 동맥 폐쇄증이 방치되면 1년 안에 환자 절반 이상이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급성 하지 동맥 폐쇄증은 혈관이 급격히 막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 발병 후 2주 이내에 나타나며 즉각적이고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다. 보통 OP라고 불리는 통증, 창백함, 맥박 손실, 감각 이상,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급성 동맥 폐색이 발생하면 먼저 통증이 오고 다리가 창백해지고 이어 다리에서 맥박이 멈고 감각 이상과 마비가 차례로 나타난다. 급성 하지 동맥 폐색이 방치되면 약 6시간 만에 괴사가 진행되므로 빠른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면 참 다리를 잘라야 되나 봐요. 김상동 카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교수는 만성 하지 동맥 폐쇄증을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치료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 병원을 찾을 정도가 되면 동맥 내경이 75% 이상 좁아진 상태며 만약 괴사가 온 상태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1년 안에 환자 절반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심장질환이 있었고 다리에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창백해지는 증상이 보이면 급성 하지 동맥 폐쇄증을 의심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보존 치료는 괴사가 시작되면 수술 치료를 하고 우선 초기에는 수술 치료보다 보존적 치료가 우선 다리를 자르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게 좋겠죠. 즉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피하고 적당한 운동과 체중 감량, 식이요법이 진행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늘면 안 좋아요. 다만 괴사가 발생하는 등 증상이 심하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 죽상 판절 제술, 혈관 성형술, 동맥관 우회술 등과 함께 혈관 내 치료로
풍선 성형술, 트트 스텐트 삽입술, 스텐트 이식 편입술, 죽상 판재 거술 등이 진행됩니다. 급성하지 동맥폐쇄증은 혈전 확산을 막기 위해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제를 투여하는 항응고요법과 동맥폐쇄를 일으킨 혈전을 수술이나 농협세는 혈전 제거 용해술이 시행된다. 김상동 교수는 하지 동맥폐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잘 조절하고 반드시 금연하는 등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피해야 한다며 포화지방산이나 열량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기,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겠네요. 참 그 무서운 병이네요. 나의 코멘트로는 하지 동맥 폐쇄증은 결국 혈관에 기름이 끼어서 피가 통하지 않아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괴사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지방이나 고지혈을 유발하는 식품을 멀리하고 식물성 단백질이나 피를 맑게 만드는 채소류나 해조류 같은 것이 좋겠죠. 또 이 혈관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양파 같은 것이 좋아요. 껍질을, 양파 껍질을 다려서 마시면은 기름을 녹이는 작용을 하죠. 소식, 또 밥을 좀 적게 먹는 거, 그 식사량을 좀 줄이는 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담배가 위험하다니까 꼭 담배는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농민신문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로 상처 잘 안 났고 결국 회사 이 질환 예방하려면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